흑산도, 미도, 연평도입니다. 그래서 흑산도부터 시작을 하고 개들은 다시 이제 한 4월달 정도가 되면 미도로 옵니다. 그러면서 개들은 왜 올까요? 개들이 오는 이유? 개들은 산란을 위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산란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면서부터 알이 계속 커지죠. 그러면 이도에 왔을 때 그 조개 알이 가장 먹기 좋은 때,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커도, 알이 너무 커도 그 우리가 먹을 때 좀 그 걸리잖아요. 그 목에 잠깐씩. 그래서 이도에서 잡혔던 조기가, 그 조기가 이제 그때 이제 1963년도까지는 이도가 영광군이었어요. 그래갖고 영광군이어가지고 이 영광군 이돈면이 칠산어장의 중심지. 칠산어장이라면 조기의 중심 어장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칠산어장의 중심지인데 여기서 잡은 조기를 법성포에 가서 염장을 해서 그게 이제 임금에게 올려지고 전국에 유통도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 이도가 영광군이었기 때문에 영광굴비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4월달, 그 다음에 5월, 6월까지 이제 이도에서 조개 파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연평도로 갈 거예요. 얘들이 이제 따라서. 여기를 보면, 역으로 보면 왜 그럼 이도가 그렇게 많은 옛날부터 저기를 했을까? 그 조기들이 많이 왔을까?